자, 오늘 이제 드디어 니체의 대표작을 하고, 뭐, 요거 끝나면 뭐, 바로 그냥, 만년을 맞게 되는데, 참, 니체가 나중에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별로 활동을 못 하잖아요. 자, 대표작이고, 특히 문학과 가장 관계가 깊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걸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바위가 니체 바위입니다. 니체 바위. 나도 여기 못 가본 데지만은, 어쨌거나 스위스에 있는 아주 유명한 그 이 자리, 이 바위에 자주 산책을 하다가 이 바위에 앉아서 호련히 그 자라투스트라 아이디어, 몇몇 중심 사상, 연급 회귀라든가 이런 사상을 떠올렸다고 해서 이제 이 바위를 니체 바위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곳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철학자이자 시인인 니체가 엥가딘, 처음 방문한 것이 1881년 7월에 방문한 뒤에 자주 여길 갔어요. 특히 여름에. 특히 이제 83년부터 88년 사이에는 실지라는데, 바로, 엥가딘이 있는 딱 요 지명, 바위가 있는 요 지명은 실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호숫가, 실바 프라나라는 호숫가에 그것을 이제 산책을 하다가 바로 이 바위에 앉아가지고 호수를 내려다보면서 떠오른 생각이, 아, 연극회기. Eternal Recurrence라는 연극회기.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걸 떠올렸기 때문에 나중에 후세 사람들이 니체의 바위.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가지고 니체 바위라고 만드는 게 바로 여기다. 그래서 여기를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시발점. 한 것이 바로 여기다고 얘기하는 거죠. 참 재미있죠. 여기였는데, 이 글은요, 간단해요. 쓰게 된 동기가 우리가 지난번 니체 할 때 마지막에 한게 뭐였습니까? 루 사로메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습니다. 루 사로메로부터 버림받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배신당한 거랑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충격을 철학자도 실현의 충격은 어쩌지 못해요. 실현의 충격을 어쩔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막 못 견디는 겁니다. 완전히 어떤 절망 속에서 이걸 쓰게 됩니다, 이 작품을. 쓰게 되는데,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글 쓸 때 창작 방법 제일 첫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자신은 내면적으로 충분히 그 주제와 소재를 쭉 이래 발효시키면은 그 발효된 것이 영감으로 떠올라가지고 일을 그냥 아주 빨리 쓰면서도 명문장이 나온다. 바로 그겁니다. 그 실현의 상처와 평소에 자기가 가졌던 사상이 하나로 뭉쳐져서 딱 나온 작품. 이게 바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복삼을 보십시오. 복삼을 보시면은, 16쪽에 큰 9번.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던 거 나와 있죠. 네. 여기 보면은 그 이제 1883년에 루를 얻지 못한 니체의 충격. 그러다가 학계로부터도 인정을 못 받고, 친구들로부터도 좀 이상한 놈이라고 자꾸 소외감 느껴지고. 이래 되니까, 그런데다가 자기 좋아했던 쇼펜하우어라든가 바그너까지도 다 자기 자신이 싫어져서 외면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부터도 점점 멀어지고. 이런 속에서 이제 12일 만에 썼다 그럽니다. 일부를. 이건 뭐, 완전히 그야말로 그냥 영감이 막 무르익어서 툭툭툭툭 과일 떨어지듯이 다 익은, 잘 익은 밤이 뚝뚝 떨어지듯이 완전히 그냥 뚝뚝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1883년 12월부터는 니스에 있다가, 그 다음에는 그 이듬에는 망통 이런 데서 1, 3부까지 10일 만에 완성합니다. 3부까지를. 여러분, 이 그 걸작을 10일 만에 다 써버려요. 4부만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 쓴 겁니다. 이렇게 해서 1885년에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자비로. 니체는 지금은 이렇게 유명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유명 안 했거든요. 자기 돈으로 40부. 여러분, 스피치가 아무리 적긴 해도 1000부 이상 내잖아요. 니체보다 배나 더 유명해요. 40분 돼가지고
그래도 40부도 다안 팔려요. 이 명작이. 위로받을 수 있죠. 여러분 수필은 그래도 40분은 더 팔리잖아. 자, 그 바로 첫 발상이 1881년 여름 지스 마리아. 연급회기. 이걸 게시받았다. 그 우위 형식의 철학소설이고, 여기 이제 지스 마리아 부분에 실바 프라나 이 호숫가에 여기에서 영감을 얻었기 때문에 니체 석, 니체의 바위. 그랬는데, 그, 이 내용, 이제 딱 추리면은 유럽 문명의 한계 속에서 기독교의 이상상을 대신할 존재로 초인. 초인을 찾는데, 초인의 모델을 자라투스트라, 조라스타교의 교주, 페르시아. 자라투스트라, 그 조라스타교가 세계 종교사상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유일신의 첫 신앙입니다, 유일신. 니체가 발광 직전이었던 1888년 11월 4일에 완성한 자서전인 이 사람을 보라. 이건 뒤에 나중에 또 자세히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제목은 요한복음에서 따온 건데 니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뜻으로 운명을 사랑하라. 이게 유명한 말이죠. 아모르 파티, 로버 페이트라는. 거기서 이 자서전을 언급을 합니다. 니체는 계속 자기 작품을 언급해요. 공부는 소설처럼, 수필처럼. 그 이유를 왜 자라투스트라를 등장시키느냐는 이유를 선악 이원론을 처음 주장했다. 이게 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그 전에 이미 선악 이원론을 많이 나왔는데 그 자기가 그렇게 주장한 거죠. 자라투스트라가 제일 먼저 했다. 그 점과 도덕 문제를 가장 깊이 파고들었다.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지요. 많은 사람들이 보다 더 깊이 파고들었는데. 그리고 그 모습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성실을 가장 중요시했다. 니체는요, 겉으로 보면 자기 생활은 굉장히 성실하지 않는 것 같은 불합리한 인간인데, 디노소스적인 인간인데, 굉장히 성실하고 자기 절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유명한 신은 죽었다. 초인, 연급회기, 딱 세 사상입니다. 니체 사상 기본이죠. 이게 나오거든요. 자, 그럼 이제 제 1부를 봅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분 많죠? 근데 그냥 읽어보신 분들은 안 모른 척하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제1부 자라투스트라 서설과 자라투스트라 설교 크게 나누면 두 부분입니다. 1부가 두 부분 나누어 있습니다. 자, 자라투스트라는 도사가 30살에 입산해서 10년 만에 득도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면벽수도 10년 이래 말하죠. 그래 하산해요. 아 보니까 세상에 너무나 따분해 사람들 살아가는 것이. 그 낡은 신은민들 노인에게 신은 죽었다. 많이 몰라요. 듣지도 않아. 그래 이제 돌아다니면서 계속 설교하는데 호응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어느 장터 가니까 줄타기 광대가 군중들에게 선사랑 불판하는데 군중들은 이해도 못해요. 그런데 이때 니체가 자기 생각을 이제 말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인간이라는 것은 동물과 초인 사이에 놓이는 존재다. 쉽게 말하면 동물로 인간이라는 것은 동물로 나락할 전락할 수도 있고 초인 될 수도 있다. 그 중간에서 방황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이런 얘기는 그 다르지만 다 많지요. 프로이트 설에도 있고 뭐 다 인간 3단계 정신 상태 그건 다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이 그런 심연에 놓여 있는데 밧줄 타고 가는 거다. 그것도 이제 많은 비유들이 많지요. 다른 종교도 많은데 그 줄 타던 사람이 중간쯤 있을 때 뒷사람이 추월해버려. 그러니까 앞줄 가던 사람 떨어져 죽어버리고 구경꾼도 흩어져 버리고.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는 그 떨어져 죽은 시신을 묻어 죽어야 또 입산해요. 그래서 또 이제 돌 닦아서 살아있는 벗을 찾아야 되겠다. 꼭 각성해서 또 내려와서 또 설교합니다. 설교 첫 장이 이제 세 가지 변화. 이게 유명한 얘기죠. 이 에피소드는 여러분도 아마 자라투스트라를 안 읽었더라도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유명한 알려진 이야기죠. 인간의 정신은 무거운 짐을 지고 험한 길을 가는 낙타와 같은 존재다. 이게 이제 인간의 첫 형태입니다. 그 여행한 운명인데 이 정신, 이 낙타 같은 짐을 지고
험난한 사막을 가는 이 존재는 가다가 자유를 쟁취하려면 사자 쳐야 된다. 사자처럼 되어야 된다. 그래야 사막을 주인이 된다. 안 그러면 사막에 먹혀 죽는다. 자신이 최후 지배자가 될 존재를 찾으려면 그 사막을 가면서 사자처럼 되어서 용, 바로 신, 혹은 자기보다 강력한 존재, 어떤 적대감 있는 자기 존재를 부인하는 그 대적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러려면 사자는 용맹성만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데나 돌아가야 된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용맹만 되는 거 아니고 어느 데나 가야 된다는 말은 그 나의 존재를 부정하고 나의 생, 나의 여행을 방해하는 것은 물리적인 방해뿐이 아니라 정신적인 영혼의 방해까지도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가다 보면 여러분 이거는 모든 종교 경전에 다 나옵니다. 석가에도 나오고 마음에서도 나오고 예수 성성에서 나오고 뭡니까? 예수도 막 그 사탄의 유혹을 받잖아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때 그런 식으로 뭐 이건 뭐 다 평범한 거죠. 평범한 구상이죠. 구성 자체는. 근데 이제 비유를 낙타, 사자, 어린아이 인간의 일생을 이렇게 비유한 거죠. 그럼 왜 어린아이냐? 바로 영혼의 구제, 그걸 위해서 어린아이처럼 해야 된다는 말은 나는 그래 해석해서 이걸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막을 간다. 낙타타고 가다가 방해가 있어서 내가 사자로 돌변했다. 그럼 사자가 이길 수 있죠. 동물 와이니까. 그건 이제 물리적인 존재. 쉽게 말하면 생명이 있는 그런 존재와 싸울 때는 사자가 돼서 이길 수 있어. 그러나 그 영혼의 존재일 때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한 여자가 나를 유혹한다. 나 어떤 출세하라고 어떤 감투가 나를 악으로 유혹한다. 악마를 악마처럼 유혹한다. 그 영혼은 그거거든. 그걸 이기려면은 어린애와 같은 영혼을 가져야 된다. 아무리 튼튼한 육체를 가져도 그 정신이 타락해버리면은 어린애와 같은 순이나 마음이 순수를 잃으면은 그건 안 되죠. 아, 나도 돈 벌고 싶다. 돈 내, 몇억만 주면 내, 저 나쁜 짓, 사람 죽인 일도 하겠는데. 아, 내 저 여자와, 그냥 연애만 할수 있다면 나는 좀, 비열한 예를 들면은 그냥 우리 가정도 버릴 수 있는데. 그런 걸 벗어나는 거는 결국 어린이 같은 순수한 영혼. 결코 그런 악에 물들지 않는 영혼. 그걸 어린이를 비유하지 않았네. 이건 내 생각이니까, 권위 없는 내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수필까지는 나도 이래 생각했다고, 내가 도용해도 내가 저작권 안 뺏어, 안 받을 테니까 마음대로 도용해서 말하자면은, 이런 걸 보면서, 말하자면 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할 때글 자체가요, 다 이렇게 자꾸 자기 자신이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아마 이 강의, 니체 강의한 첫 번째 장에서 서양의 장자, 노자 장자는 장자와 같다 그랬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장자 같아. 그러니까 한 대목을 그냥 하루 한 페이지만 볼 수도 있어요. 자르스라 갖다 놓고. 한나절에 다 읽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대로예요. 그러나 이런 상상을 하는 거는 이 자르투스트라를 읽으면서 각자 얼마나 많은 수필 쓸 수 있느냐. 이건 내 인생에 비유해가지고 내가 살아오면서 나는 내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은 정말 낙타 같았다. 나도 사자가 될 뻔했는데 나는 한 번도 사자 못 됐다. 그래서 내 요모양 욕구로 산다. 그래도 되거든.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 밑에 보십시오. 신, 용, 배후 세계론자. 그 배후에 뭔가 자꾸 방해한 뭐가 있다. 이게 바로 내가 말하는 정신적인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게 뭐냐? 형이상학도 그렇다. 이성이 어떻고 막 하는 거. 이 일관된 방해의 장막을 걷어내야 한다. 결국 그 후반부. 경이상학 걷어내는 거는 결국 어린애 같은 수준함이 가능한 거죠. 아무리 힘으로 안 돼요. 그냥 뭐 레슬링 선수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태권도 한다고 물리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환희와 정열로 글을 써야 하는데 이런 글쓰기에 대해서는 독서와 저술에 대하여서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아, 이 구절 보십시오. 나는 모든 글 가운데
오로지 피로 쓴 것만을 사랑한다. 피로써 써라. 그래야만 그대는 피가 곧 정신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거는 글 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아, 내가 쓰는 수필은 나의 피다. 그러면 여러분 그 수필이 피처럼 진해져요. 피로, 피와 자문으로 글을 쓰는 자는 그 글이 읽혀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암송되기를 바란다. 너무 좋아서 저절로 외우고 싶은 거예요. 산과 산 사이에 가장 가까운 길은 봉오리에서 봉오리를 건너뛰는 거다. 그러나 그러려면은 다리가 길어야 된다. 축지법을 써야 되는 거죠. 사고 축지법을. 자문은 사봉오리여야 돼. 그리고 자문을 듣는 자는 몸집이 크고 키도 커야 돼. 멋진 말이잖아요. 이렇게 인간이 살아갈 건 노력해도 결국 나는 내 개인으로 보면은 이래. 그러나 내 개인이 아무리 이렇게 잘해도 이 세 단계를 넘어서도 국가, 국가가 개떡 같으면 안 돼. 응? 국가 자체가 제 것이 못하면 다 허당이야. 니체에게 민족과 국가는 뭐냐? 냉혹한 괴물 중에서도 가장 냉혹한 괴물로 냉혹하게 거짓말해. 그러니까 속죠. 국가는 변하게 대해 모든 언어를 동원하여 거짓말한다. 국가가 하는 말은 모두가 거짓이며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은 모두 훔친 것이야. 국가에 속하는 모든 것은 가짜야. 국가는 그것을 훔쳐낸 이빨로 막 물어 뜯어. 그 내장까지도 거짓이야. 따라서 국가가 멸망하는 날 비로소 쓸모없는 인간이 아닌 참인간이 시작되며 그곳에서 비로소 필연 속에 사는 인간의 노래가 시작된다. 와, 근사한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런 데 홀리면 안 돼요. 그 여러분 그 올바른 이성을 가진 그 문학 인간이라면은 문장이 멋지다고 홀리면 안 돼요. 과연 이러냐? 국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근데 그냥 니체는 국가를 그냥 이렇게만 본 거야. 그래서 일부 무정부주의자들이 이런 것 때문에 또 니체에 미쳐요. 그 니체는 이런 것 때문에 허무주의자도 되거든. 그런데 허무주의자들이 테러리스트가 되고 폭력적 혁명가들이 다 그런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문장이 좋아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비판할 건 비판하라 이 말이에요. 너무나 오랫동안 노예와 폭군의 지배하에 숨어 살아온 여자들, 여자에 대해서 비가 완전히 그냥 비하합니다. 여자를 이래 봐도 되나? 오랫동안 노예의 폭군 속에 살아왔어. 노예와 폭군 속에. 그래서 우정을 맺을 능력이 없어. 여자들은 아직도 고양이요 새이다. 아니면 고작해야 암소이다. 어때요? 지금 이랬다가 난리 나요.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은 니체를 다 싫어해요. 요걸 가지고 여러분도 수필 써도 되거든. 제 2부. 제자들을 오해와 타락에서 구하고자 또 설교길에 나서 산에 또 들어갔다 또 이제 설교길에 나섭니다. 동정심, 덕 등 세속적인 선의 가치관을 논하면서 유행했던 그 당시 유행했던 사회주의의 평등사상과 기독교 박해주의식 평등사상을 일갈하면서 그걸 타란툴라에 비유한다. 타란툴라는 뭐냐? 이태리 남동해안 상업 항구의 독금입니다. 타란툴라에 물리면은 다 타란텔라 춤을 춘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타란티즘. 말하자면은 미쳐서 춤추는 겁니다. 금에 물려서 그냥 계속 그래. 무도병, 무용병 하는 겁니다. 타란티즘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은 그 당시 유행하던 사회주의 평등 사상과 기독교하고 사회주의는 양립할 수 없죠. 그러나 사회주의 자체가 기독교 평등 사상을 도입까지는 아니라도 갔단 말이에요. 올바른 삶을 추구한 데서 아 누구나 인간은 평등하다. 그 니체가 볼 때는 아무리 그 두 개가 달라도 그 평등에서는 갔거든요. 인간 평등 사상에서. 그러니까 그냥 둘 다 너 똑같다. 이 뭐냐? 타란티즘. 금에한테 물려가지고 올라 평등주의의 이론에 장단 맞춰서 춤추는 미친놈들하고 똑같다. 그렇게 이제 딱 완전히 그냥 이런 지하에 이걸 비판해버린 겁니다. 평등을 설교하는 자들이여
무력한 폭군과도 같은 광기가 그대들은 내부에서 이렇게 평등을 외쳐대는 것이다. 이를 그들은 덕이라고 부른다. 니체가 볼 때는 덕도 아니야. 어떻게 아예 태어날 때부터 불평등하게 태어난 인간이 평등할 수 있느냐. 그걸 이렇게 해석하는 그 자체가 미친놈들이다. 이래 봐버립니다. 자, 그 다음 시인에 대하여. 니체 또 비판합니다. 시인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 그 이유로 아는 것이 매우 적고 배운 것도 부족한 데서 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 너무 무식해가지고. 그래서 시인들 중에서 자기가 만든 포도주에 불순물을 타지 않는 자가 있나? 있나? 다 배운 게 없으니까 거짓말 하려고 진짜 포도주에다가 물을 잔뜩 타주고랑 취한 척 하면서 거짓말 해야 된다. 이런 거짓말은 정신이 빈약한 젊은 여자들이 좋아한다. 참 재밌죠? 이와 대조적으로 늙은 여자들이 밤마다 주고받는 이야기는 우리 내부에 있는 영원한 여성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뭡니까? 영원히 여성적인 것. 파우스트죠. 파우스트. 괴테 파우스트. 이런 구절이 왜 나왔겠어요? 나는 이 구절을 보면서 아, 이 니체가 이렇게 막 글을 쓰면서도 머릿속에 루살로메를 못 잊었구나 생각했어요. 사실 이때의 니체는 이때의 니체의 여자란 여성이란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파우스트의 하고 똑같은 존재 같아요. 파우스트에 나오는 그 여성적인 것 괴테가 말한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뭐냐? 니체에게는 누구도 아니고 바로 루살라메가 있지 않았을까? 이건 보면요, 남자들이 정말로 훌륭한 그 이상적인 연애를 한 사람의 삶과 그런 연애를 이룩하지 못한 삶의 삶에서 나오는 여성관, 이게 다릅니다. 쇼펜하우어나 니체는 굉장히 여성관이 시니컬하고 이렇게 막 그 여성의 훌륭함을 알면서도 결국 니체는 한 번도 그런 자기 이상에 맞는 여인하고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시니컬해서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막 시인을 잘 꼬시는 릴케처럼 자기는 버리면서 시인에게 넘어간 릴케 같은 거, 물론 시간적으로는 요보다 늦게지만은 그 시인을 막 욕해 대는 거잖아요. 철학자인 자기는 여자를 못 꼬셨는데 시인들은 여자 잘 꼬신다. 자기는 철학자니까 젊은 여자 하나 못 꼬셨다. 이건 내가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미있으라고. 자, 제 3부. 자기 초극의 모범으로 영혼을 맺기를 합니다. 세 가지 악에 대하여. 세 가지 악은 이제 육욕, 지배욕, 이기심. 이 세 가지가 이제 영혼에게를 막는 악입니다. 육욕, 지배욕, 이기심입니다. 자, 육욕. 이 육욕을 묘사하는 거 보십시오. 그것은 자유로운 마음의 소유자들에게는 순진무구하고, 순진무구해요. 자유롭고, 마음대로 활용하면서 즐겨. 지상낙원은 행복이야. 모든 미래가 현재에게 보내는 넘치는 감사와 축복이야. 그렇죠? 몸도 건강하고, 자유롭고, 여자를 유혹이라기보다는 여자와 함께 마음 놓고 사랑할 수 있는, 뭐 이런 거죠. 자유롭고, 지상낙원이 행복이고, 미래에 현재에 보내는 넘치는 감사이자 축복이야. 유혹이라는 거는. 또 그것은 메말라 시들어버린 자에게는 달콤한 독이야. 아무 쓸데없는 거 없어. 사자와 같은 의지를 가진 자들에게는 훌륭한 강심제야. 참고 복싱 선수가 내일 시합 있다. 유혹을 참어. 강심제죠. 소중히 보관 여자는 최고급 술이야. 그런 거죠. 이 묘사가 참 멋지지 않아요? 이런 비유 같은 것이. 이게 최고 산문입니다. 유럽에서. 장자의 버금가는 장자와 비슷한 산문이에요. 그야말로 명수필입니다. 그 다음 지배욕은 뭐냐?
모든 썩어빠진 것과 천박한 것을 깨뜨리고 파헤쳐버리는 지진이야. 지배욕. 여러분들 어떤 욕망, 어떤 작물도 들고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하잖아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선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땅도 확 뚫고 나오는 지진 아닙니까? 욕망의 화산 폭발, 눈을 번뜩이고 호령하며 징벌하는 회칠한 무덤의 파괴자, 성급한 대답에 던지는 물음표. 아, 참 묘사 잘했죠. 지배욕이 얼마나 힘이 센가. 지배욕, 그 눈초리 앞에서 인간은 기어다니고 너무 겁나가지고 상대가 막 불호령되니까 몸을 웅크리고 복종하고 뱀이나 돼지보다도 더 천해진다. 그래야 마침내 인간은 내부로부터 커다란 갱물을 부르짖음이 터져나옵니다. 아, 지배욕. 이런 게, 그 다음에 이기심입니다. 이런 게 말하자면은 사막에 가다가 장애물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장애물을 그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어린애로 돌아가는 것. 천진무궁한 어린애로 돌아가는 거다. 그런 거죠. 자, 그 밑에 보십시오. 산다는 것, 그것은 자기 자신을 불태우면서도 자기는 따뜻해지지 않는다. 참, 이 말도 좋아요. 이것이 삶이었던가? 그렇다면, 자, 한번 더 라고 초인은 말하며 연급회귀를 꿈꾼다. 자, 여기서 연급회귀라는 걸 개념을 한번 딱 떠올려보십시오. 연급회귀는 니체의 게 뭡니까? 윤회가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닙니다. 천당 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 하면 죽어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도 아니에요. 윤회 아닙니다. 연급회귀라는 것은 이런 인간의 삶의 패턴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 나간다는 뜻이에요. 계속 반복되어 나간다. 계속 죽어요. 죽어도 그 다음 사람이 또 똑같은 유형의 삶,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면은 즐거워해서 축하해주고, 성경 한동안에 고생하고 하다가 장가가면 또 축하해주고, 애놓으면 축하해주고, 늙어서 병들어 죽으면 또 울다가 또 태어나면 또 축하하고. 이런 데 모든 인간의 삶이 그대로 이렇게 반복되어 나가는 걸 니체는 연급회귀다 봤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급회귀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순간순간을 즐기는 수밖에 없다. 여기서 즐긴다는 말은 향락만 해라, 엔조이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순간순간에 자기께 주어진 운명을 잘 감당해라. 그게 운명의 아모르파티에 운명입니다. 사실 뭐 주어진 운명 가지고 막 내팔자고 왼력 해봤자 안 되거든요. 그걸 즐겁고 어린애처럼 잘 극복해 나가는 거, 성실하게. 그걸 운명해. 그럼 결국 인간은 불행 속에서 또 행복을 찾다가, 또 불행해지면 또 행복 찾다가, 그러다 결국 죽어. 그런 연급회귀를, 운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살아나가는 거. 그게 바로 연급회귀다. 이래 봤거든. 그게 바로 운명이고. 그럼 딱 하나가 되죠. 그 다음에는 지배욕은 뭐냐면, 권력의 의지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힘에서 그이 근본 동기가 쇼펜하우어는 뭐라 그랬습니까? 의지라 그래요. 의지. 의지의 표상과 뭐 세계 이래 말했잖아요. 의지의 표상으로서의 세계. 그래 말했거든, 쇼펜하우어는. 지금은 만물은 모든 것이 의지. 내부 그 의지, 뜻, 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사는 의지가 삶의 본능이 되는 거다. 그래 말했죠. 근데 그걸 니체는 바로 권력의 의지. 여기서 말하는 권력의 의지라는 것은 꼭 정치적으로 무슨 권력을 한다, 그게 아니라 뭔가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그 의지. 뭔가 내가 가지려면 가지려고 하는 의지. 뭔가 내가 파괴하려면 파괴하려고 하는 의지. 그 모든 그것을 권력의 의지. 권력에서 권력욕. 지배욕.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죠. 이게 말하자면은 권력의 의지, 이런 걸 이제 표현한 거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제 4부를 봅시다. 자르투트라는 이제 늙어서 더 지혜로워졌어. 그런데도 세상은, 오늘의 세계는 소인들이 주인이 되어서 복종, 지혜, 근면, 신용함 및 온갖 하찮은 덕들에 대해 설교하고 있어. 맨날 착한 일 해라, 어른 말잘 들어라, 공부 열심히 해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도둑질 하지 말아라, 맨날 큰 소리만 하고 거기서 만족하는 거냐. 이걸 여성적인 것, 노예의 근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것, 특히 천민이라는 혼합으로부터 비롯되는 것, 이런 족속들이 오늘날 인류 모든 운명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오, 구토, 구토, 구토. 참, 토할 것 같아. 역겨워, 그런 삶. 뭡니까? 사르트르 소설 구토.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 소설 제목이. 그것들은 실증되지도 않고 되풀이할 또 물어. 어떻게 하면 인간이 가장 훌륭하게, 가장 오랫동안 가장 유쾌하게 보존될 수 있는가? 그러므로 그들은 오늘날의 주인인 것이다. 오, 나의 형제들이여. 나를 위해 이 오늘날의 주인을 초극해다오. 이 소인배를, 이 소인 기질을, 이 소시민적인 것을. 그는 초인에게 최대의 위험인 것이다. 이게 뭐냐? 초인 사상입니다. 그럼 여러분, 초인 가면은 그냥 이제 들으면, 아, 초능력자. 아, 니체 초인 사상. 아, 나도 초인처럼 된다. 응? 나 사람은 바위 못 든다. 바위 버쩍 든다. 데릴라처럼.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초인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얽매여 있는 그런 어떤 가치관, 윤리의식, 도덕의식, 그것을 탁 벗어나는 거. 그걸 말합니다. 그럼 개의치 않는 거예요. 개의치 않으면 애정이 없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초월입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그 이게 이해가 적합한지 아닌지 몰라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애가 아주 기대에 맞지 않았는데 대학 입학 시험에 떨어졌어. 화나죠? 화나면 어떻게 해요? 막 가슴 쥐어뜯고 얼굴도 바짝 마르고 친구도 만나기 싫고. 그렇죠? 그래서 네. 여러분 위로를 뭘로 받아요? 잘못하면 여자 술꾼이 돼요. 잘못하면 또딴 남자 만나요. 잘못하면 미쳐요. 잘못하면 건강 해쳐요. 암도 걸려요. 근데 그런 것을, 아, 그래. 아모르 파티. 딱 돌아가서. 연금회귀. 이래도 또뭘 한다. 어린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다시 시작하면서 즐겁게. 그럴 수 있는 것이 초인입니다. 초인이 꼭 무슨 초능력 발휘해가지고 보통 사람 못하는 걸내 혼자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개념을 혼돈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나는 그래 봐요. 물론 이제 내가 말하는 내가 인식한 니체의 초인 사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니체를 읽고 내가 느낀 건 그거예요. 지금까지 처음 읽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 니체 초인은 아, 막 어떤 초인 사상 뭐 슈퍼맨 그런 게 아니고 막 하늘 빌빙 날아다니고 하는 로봇처럼 그런 게 아니고 일상적인 그냥 초달해서 다할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굉장히 출세한 사람들 중에서는 뭐 무슨 일 나타나도 놀라지는, 아 그랬어? 예사로 있는 사람들 많아요. 응? 내가 말하는 게 여러분 좀 이해가 되는지 좀 전달이 돼요? 안 돼도 할수 없어요. 뭐 이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 없어요. 어쨌거나 그런 보통 사람들의 윤리 가치관 이런 걸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 그, 좀 접근해서 말하면은 나는 도교에서 말하는 도사, 유교에서 말하는 군자, 이런 그런 유형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초인이라고 니체의 개념에 딱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해하려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러면 이제 니체 사상이 거의 다 연극회귀, 아모르파티, 또뭐 있어요? 초인, 뭐 이런 게 거의 다 해결된 것 같아요. 권력의 의지, 이 개념이 해결된 것 같죠? 이래서 백발의 자수터라는, 자라투스트라는 고귀한 사람을 찾아 자기 생각을 전파하고자 나섰으나 아무도 못 찾자 고목에 기대어 낮잠을 자다가 연극회귀가 그 영혼 앞에 출현했다. 그는 아침 태양을 향하여 자, 떠올라라! 더 크나큰 태양이여. 뭡니까?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라고 표현하며 아름다운 서사시는 끝난다.
이 이유는 니체의 모든 작품은 자라투스트라의 그냥 해설판이야. 해설판.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도 재미없다 하지 말고 조금 읽어보고 여러분 마음대로 상상 날개를 펴서 수필 한 편 쓰고 또 쓰고 그래 하시라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끝났죠. 그럼 뭐 니체 여러분 이제 다 한 겁니다. 이제 죽는 것만 남았어요. 네, 미치에서 죽는 것만 남았습니다. 자, 광기로 맞은 만년 니체가 죽습니다. 1886년 선악의 피안. 이것도 자료에서 나온 것과 똑같아요. 선악의 피안을 넘어설 줄 아는 것이 바로 초인이란 말이에요. 선악. 이건 나쁘고 이건 좋다. 뭐 그러지 않을 수 있거든요. 바람피는 건 나쁘다. 그런데 여기서 바람피는 걸 찬양하면 안 되죠. 그러나 또 뭐 그 열렬한 로맨스를 또 이해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이게 그 로맨스를 권장하는 게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얽매인 데서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승화된 인간 초인적인 그런 걸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기독교, 칸트, 마르틴 루터 이런 도덕적인 그 도덕론에서 그 선악 이분법 넘어서라.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자소서라. 선악관이다. 여기서 그는 감각주의와 모랄 이걸 지지해요. 그럼 모랄이라는 거, 여기서 모랄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식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야말로 로맨스 단계에 가는 그 초인들이 지키는 윤리의식 그걸 말합니다. 그런 걸 지지하면서 비제, 비제가 쓴 작품 제일 여러분 잘 아는 게 뭐예요? 칼멘이죠. 칼멘, 스탕달. 칼멘 같은 게 보통 사람 도덕률로 이해가 돼요? 안 되죠. 그러나 그 투사와 연애는 여러분 다 이해하잖아요. 여러분 자신은 그래 못하지만 이해는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오페라를 보고 이해만 하지만은 그걸 마음대로 신뢰할 수 있는 단계 아무 구애를 안 받아요. 이건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자로 하면은 루살롬의 단계입니다. 여자에 비해 루살롬의. 루살롬은 어때요? 남자들이 아무리 자기를 좋아해도 자기 또 자기와 결혼해도 보통 사람들의 윤리의식인 부부생활 섹스도 안 하잖아요. 그 안 해도 아무리 양심의 가책이 없어. 루살롬은 부부로서 내가 아내의 도리를 다 못한다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여자 초인이 루살롬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냥 수당달, 수당달도 그런 거죠. 자기 정열로 감각적으로 수당달 일생 동안이 뭡니까? 수당달의 평생의 소원이 뭡니까? 아름다운 여자로부터 사랑받는 거. 별로 사랑 못 받았어요. 짝사랑만 많이 했어요. 라이프치히에서 에르빈 롯데 자기 친구지요. 마지막 만나고 여동생이 결혼해서 파라과이로 가버립니다. 여동생 남편 페르스터. 페르스터가 그 반유대인주의자. 반유대주의자거든. 완전히 히틀러하고 똑같은 사람. 히틀러 이전에 히틀러 사랑 가진 게 바로 이 페르스트입니다. 둘이 같이 가서 그것을 막 독일 식민이 파라과이 가서 독일 식민이 만든다 하니까 막 그냥 웃은 겁니다. 둘은 결혼 3년, 3년 하고는 이 남자가 하다 안 되니까 자살해버려요. 절망해가지고. 그래, 여동생이 돌아옵니다. 이럴 때 쓴 책이 도덕의 계보학. 도덕의 계보학입니다. 자, 이건 또 여러분 자료를 봐야 됩니다. 도덕의 계보학. 18쪽을 보죠. 18쪽 광기로 맞은 만년 그 중에서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 1887년 그 밑에 보면 선악의 피안 보완해서 선과 세 논문으로 구성된 거다. 선과 세 논문. 첫 번째 논문에서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이유 계속 다루었던 군주도덕과 노예도덕. 이것도 초인입니다. 노예도덕은 그냥 뭐 그냥 개만 노예처럼 천대받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 자유도 없는 거. 군주도덕은 뭐냐? 나쁜 짓 해도 그게 더 아름다워 보여. 그러니까 말하자면 초인에 속한 건 군주도덕이야. 여기서 앞의 예로는 로마 제국, 르네상스, 나폴레옹. 뒤의 예로는
유대교, 기독교. 기독교에서 그냥 이런 천민적인 도덕과 거기 얼마에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투쟁해야 된다. 군주 도덕을 찾아야 된다. 뭐냐? 초인을 위한 도덕을 찾아야 된다. 그런 겁니다. 두 번째 논문. 인간의 책임의식과 기억력에 대한 탐구입니다. 책임감을 리체는 채권자에 대한 부채의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면서 형벌이라는 건 뭐냐? 지배계급 변화에 따라 새롭게 해석하며 양심을 속이는 것은 문명화의 기원이고 인간이 조직사회의 중압 아래서 자신의 공격적인 충동을 내향화시키게 된다. 이래 보면서 인간의 특성이 힘의 의지를 유발했다. 이렇게 본 것이 바로 이 논문이 된단 말이죠. 제3부는 금욕주의적 이상이 어떤 과정을 거쳐 변모했느냐. 이래서 바그너의 쇼팽나와 같은 예술가나 철학자, 성직자 이런 거는 선인이야. 성인이나 성인은 금욕주의 이상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들을 진리에 의지한말로 금욕주의 이상으로 본 니체는 인간이 아무것도 욕심내지 않을 수 없다. 그랬죠? 그런 상태는 불가능하기에 니힐리즘과 금욕을 결부시켜서 니힐, 허무주의를 욕구하는 것으로 니힐리즘을 지표를 삼아요. 그래서 이제 니체를 니힐리스트라고 말하죠. 이때 이제 니체 자신은 도스토옙스키하고 자기하고 비슷하다. 특히 악령. 악령 이 소설요. 인간은 아무 이유 없이 못할 짓이 없다. 악령에 사로잡히면은. 죽음의 집의 기록 이건 좀 달라요. 근데 뭐 어쨌거나 니체는 그걸 봤어요. 그리고 이때 문학평론가 텐 이포리 떼느라는 이 실증주의자입니다. 사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문학이. 그걸 주장한 사람이고, 브란데스는 덴마크 최대의 비평가입니다. 이 브란데스가 니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예. 이런 사람하고 서신 교환하면서, 텐데도 니체의 일부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예. 이런 이제 도덕의 개박이죠. 그 다음 이제 미치입니다. 토리노. 이태리입니다. 영어로는 뚜린. 투린. 그래서 이제 안티크리스라는 저작도 쓰고 바그너 경우라는 글도 쓰고 디누스 창가라는 글도 쓰고 다 써놓습니다. 책은 안 내고. 그리고 이 사람을 보라. 아까 얘기했죠. 자연적 회고록 중에서. 나는 왜 이렇게 똑똑한가? 나는 왜 이렇게 좋은 글을 책들을 썼는가? 아, 이 만년에 미쳐가지고 니체가 막 피아노를 그냥 이렇게 쳤거든. 이렇게 발목으로 그냥 이렇게 피아노 금발을 두드렸다 그래. 미쳐가지고 이제 안 치고 참. 그러니까 자기 책을 보고 이거 당연히 그 오빠가 쓴 건데 하고 여동생이 와서 얘기하면은 아, 내가 옛날에 이렇게 좋은 책도 썼던가 정말로 그래 말했다 그래요. 그런 정도로 완전 만년에는 자기 쓴 책도 모를 정도로 이제 광기에 사로잡혀 버리잖아요. 니체 대 바그너, 한 심리학자 공문서 이런 것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저런 건 뭐 나도 못 봤기 때문에 별로 할 말 없어요. 브란데스 아까 얘기했죠. 브란데스가 그냥 강의실에서 막 니체를 소개하고 굉장히 했는데 니체는 잘 알지도 못하고 나 자신은 바로 지금 반독일 연맹 같은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유럽 각 왕실에다 편지를 보낸 중이다. 이렇게 니체가 썼습니다. 그리고 니체는 그 히틀러 나치즘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히틀러는 뭡니까? 완전히 그야말로 그냥 게르만족이 지배하는 강대한 제국주의. 그게 히틀러거든. 니체는 독일이 그때 막 연맹멸해가지고 통일한 거 반대야. 자, 1889년 1월 3일 토리노 이태리 숙소에서 탁 나가다가 광장에서 마부가 말 막 말이 안 가니까 때리는 걸 보고는 막 뭘 끌어안고 울어버려요. 우니까 마부가 너무나 당황스러워 있으니까 막 경찰들이 와가지고 그냥 왜 이러냐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졸도해버려요. 그 어머니가 이제 병원을 데려간 거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니체가 미친 광장. 그러니까 토리노를 나도 못 가봤는데 그 가면은 그 니체가 그
말 끌어안고 울었던 그 자리가 표시해 놨대요. 나중에 누가 가면은 멋진 사진 하나 찍어 오십시오. 자, 이제 만년입니다. 우상의 황혼.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이제 딱 알겠지 뭡니까? 우상은 거짓된 이성, 소인들이 지키는 도덕을 강조하는 도덕률, 윤리의식, 종교, 그런 우상, 그런 걸 믿고 사람들이 거기에 막 눌려가지고 그냥 구속을 받고 있다는 그거, 그게 이제 황혼이 맞았다. 없어진다. 그럼 없어야 된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또는 어떻게 세망치로 철학을 하는가. 철학을 그냥 해서 안 되고, 직업을 하려면은 인간에게 충격을 주고 감동 주려면 세망치로 철학해야 돼. 아, 멋진 말이죠. 여러분도 세망치로 문학을 하자. 그런 각오를 오늘부터 가지세요. 당장 강의 끝나면은 천문점 가서 세망치 하나 사놓고 생각이 잘 안 나면 머리를 톡톡톡 이렇게 두드리세요. 세망치. 자, 세망치로 두드려서 피로 글을 쓴다. 니체한테 그것만 배우면 여러분 됩니다. 유럽이 그런 우상을 믿기 때문에 아직도 퇴폐하고 있다. 그 니체가 보기에는 기독교나 이런 게 다 우상으로 본 거예요. 자, 우상의 황후입니다. 옛날로 이사를 했고, 어머니가 죽어요. 어머니가 죽고, 누이 동생이 파라과이에서 귀국합니다. 홀몸을 와서, 이때부터 계속 같이 살아요. 같이 살고, 1897년에 어머니 떠난 후, 엘리자베트가 와서 니체, 미친 니체를 계속 간호했고, 혼미 상태가 계속 되다가, 옛날 친구 도이센 만나가지고 서로 울고 죽었습니다. 1900년 8월 25일, 바이마르에서 죽어요. 누이 동생이 생가에 묻었습니다. 생가가, 니체가 마지막 죽었던 집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봤죠. 바이마르에 있어요. 바이마르에. 바이마르 가면 이런 집 그냥 한꺼번에 그 하룻밤 자면 좋아요. 자면서 쭉 다 돌아보세요. 그래서 죽어서 이게 생가, 우리 생가 제일 첫 장면에서 봤죠. 여기서 이 제일 오른쪽 것이 아버지 무덤, 제일 왼쪽 것이 니체 무덤입니다. 원래 니체가 죽었을 때는 중간에 게 없었어요. 중간에 게 누구 것 같아요? 제 여동생 거, 여동생 거. 여동생이 못 됐어요. 그 니체가 미리 죽어버렸으니까 그때부터 니체 저작을 자기 남편의 사상과 일치시키려고 합니다. 그 원고를 막 고쳐요. 고쳐가지고 나치가 좋아하게끔, 나치즘이 좋아하게끔 니체 고쳐가지고, 그래서 니체가 나치즘 지지자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여동생이. 응? 그 권력의 의지. 원고로 남아있는 걸 지가 원고를 고쳐가지고 그대로 책을 내버렸습니다. 완전히 나치에 알맞게끔, 나치 입맛에 맞게끔 고쳐가지고. 그 나중에 죽은 뒤에 지가 그 중간에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실 지가 파내버린 니체를 욕보인 여자예요. 이게 바로 그 무덤입니다. 이제 봤던 무덤, 우리가 방문했을 때죠. 저쪽 빨간 옷 입은 것이 바로 소설가 백시종 선생입니다. 이게 니체 꿈꾸는 얘기 했죠. 어렸을 때 자기 동생 죽을 때, 동생 죽기 이틀 전인가 꿈꿨는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무덤에서 나오더니만은 애를 안고 가더라. 거기서 나 동생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꿈이 아주 신통하게 맞아진 거죠. 바로 꿈 얘기입니다. 꿈 얘기. 아버지, 어머니. 니체가 작곡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 작곡 중에 13살에서 20세 동안의 작곡을 낭만주의 풍으로 했다는데 난 하나도 안 들어봤는데 이걸 들어봤어요. 맨프레드 명상록. 맨프레드 명상. 맨프레드라는 거는 바이올린의 시입니다. 지금 맨프레드가 그야말로 초인 사상 하면은 맨프레드를 떠올립니다. 파우스트나 맨프레드를 떠올려요. 그런 인물인데 이상하게 어렸을 때 니체가 이걸 가지고 작곡을 했어요. 들어보니까 음악은 뭐 별로예요. 폰 빌로가 누굽니까? 바그너한테 아내를 뺏긴 지휘자. 그 당대 최고 지휘자입니다. 그 폰빌로가 그냥 그 니체 음악 보고 혹평을 해버리고 그리부터 니체 작곡 안 했다고 그럽니다. 권력의 의지. 이게 이제 말하자면 여동생이 원고를 고쳐가지고
나치 철학에 맞게끔 책을 내서 이 여자가 막 나치된 아니 거들먹 끌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살롬에는 그 이 여자가 루살롬을 증오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나 자기한테 해를 끼칠까 싶어가지고 루살롬은 완전히 그냥 숨도 안 쉬고 숨어가지고 조용히 살다 죽어버린 겁니다. 이 여자가 겁이 나가지고. 자, 이게 권력의 의지거든요. 이제 죽은 뒤에 이 여자가 그렇게 저질러가지고 다 자기 남편식으로 이제 나치즘에 맞게끔 부정철학을 했다.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하이데거도 나치, 친나치 철학자입니다. 나중에 그 전쟁 끝난 뒤에 굉장히 독일에서 학대를 많이 받았어요. 아주 어려운 철학자.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는 아주 난해한 철학자인데. 그러면서 또 뭐한테 니, 또 히틀러는 좋아해가지고 거기 빌붙어가지고. 하이데거가 니체라는 연구서를 내면서 니체 왜곡상, 이걸 완전히 밝혀줍니다. 내가 지금 얘기한 식으로 그런 걸 다 밝혀줘가지고, 오리지널 니체상을 그대로 복원해준 겁니다. 상당히 훌륭한 업적을 세운 거죠. 자, 이상으로서 니체를 끝내고, 다음 주에는 이제 헤르만 헤스로 돌아갑니다.